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소금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일단 이제 소금 관련 책들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뭐 이래저래 읽다 보니까 한 22권인가 3권 읽게 됐는데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이 책 내용, 저 책 내용 뭐 거의 이제 흡사한 그런 내용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7권 정도는 야 이거 소금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시각, 소금이 이런 면이 있었네 하는 걸 이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분간 이제 제가 영상에는 이제 소금 관련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금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소금은 나쁘다. 소금은 무조건 나빠. 짜게 먹으면 큰일 나. 뭐 무슨 병 생기고 무슨 병 생기고 무슨 병 생기고 이래가지고 뭐 소금을 거의 원수 대하듯이 철천지 원수 대하듯이 우리가 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하루 그 섭취량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저 한국인 하루 소금 섭취량이 3g인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실제로 한국인이 그 두 배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 식당에서 먹는 김치찌개니 뭐 이제 장아찌니 뭐 이런 모든 음식에 사실은 한국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두 배 정도를 일반인들이 이제 섭취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소금 섭취를 자제해라. 뭐 이렇게 이제 홍보도 하고 또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들이 전부 소금 많이 먹으라고 짜게 먹으라고 말하는 의사 지금까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이래 가지고 소금 섭취를 줄이라. 싱겁게 먹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저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몸에 좋은데 그렇게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할 리는 없죠. 어디가 이제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거죠. 실수로 이제 이렇게 그 뭐 음식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볶음밥인가? 그걸 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싱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소금을 들고 다니거든요. 이 조그만한 통에. 요 통은 아닌데 이제 요는 통에다가 이제 소금을 이제 발효 소금이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제 입에 안 맞거나 간이 안 맞으면 이제 그걸 조금씩 이렇게 뿌려 가지고 먹는데 이제 이걸 뿌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뿌렸어요. 여기 쑥 해 가지고 이제 이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되게 이제 이렇게 그 음식이 짜졌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짠 걸 이렇게 또 버리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그걸 먹었거든요. 예, 먹고 나니까 막 갑자기 이제 완전히 소금을 그 저 많이 이제 섭취를 한 거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러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이제 제가 집에 이제 간단하게 혈압 재는 이제 기계가 있어요. 예, 그 혈압 그걸 해보니까 진짜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와, 이 소금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금을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짜게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물이 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이 막 당기고 해가지고 이제 물을 조금 이렇게 뭐 여러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한숨 푹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운동 좀 하고 할 거 하고 난 뒤에 혹시 몰라 혈압을 다시 재봤거든요. 보니까 정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체에 염도, 소금의 염도는 늘 조정이 됩니다. 어떨 때는 좀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좀 내려갔다가. 사람의 혈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뭐, 이렇게 정상이다, 평균 혈압이다. 그런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많이 쓰고 피곤하고 그러면 혈압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좀 잘 쉬고 그러면 혈압이 당연히 저는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 따라 이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김치찌개가 짜다. 이게 뭐 어떡하지? 그래서 물 부어가지고 뭐 만들 거예요. 아니면 뭐 이거 다시 만들어 달라고 막 뭐 주인한테 뭘 할 겁니까? 먹어야 되죠. 근데 짠 김치찌개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제 물이 이제 막 땡기집니다. 그 물을 먹으면
우리 인체에서는 이제 소금의 염도가 희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좀 짜가지고 이제 막 그거지만 이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저 희석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계속 짜게 묻고 막 계속 그거하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병이 생기겠죠. 근데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걸 한번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소금을 너무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소금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짜게 먹는 것보다도 싱겁게 저염식으로 있죠. 저염식으로 아니면 막그 무염식 해가지고 아예 소금을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읽어본 그 책에 의하면 짜게 먹는 것보다도 무염식 소금을 아예 사용 안 하는 게더 나쁘다고 그럽니다. 어떤 책에는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그거는 이제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소금 나쁘다 이러지 말고 소금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렇게 뺄래야 뺄수 없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근데 이제 북극이나 뭐 이런데 이제 그 지방에 가게 되면 인간들이 이제 소금을 이제 거의 섭취를 안 하죠. 소금 섭취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건강히 사느냐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동물들을 잡잖아요. 근데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이제 내장을 먹는다든지 고기를 먹는다 하면 그거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염분을 섭취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풀 먹는 이제 그런 염소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풀 먹는 염소나 이제 초식 동물들 이제 이렇게 풀 먹고 이러면 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인체에서 이제 이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염소 같은 경우에는 그 바위 옆에 이제 그 이렇게 바위를 막 타고 올라가는 그런 염소가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염소는 바위 옆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바위를 핥고 있어요. 그리고 뭘 핥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 촬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클로즈업을 해보니까 바위에 있는 염 소금을 핥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물들도 이제 이 초식 동물들은 풀을 먹을 때 염이 그 있어야지. 이제 골고루 이제 영양분들이 인체에 잘 흡수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가 이제 나오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자, 또 소금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소금만큼 나쁜 게 있거든요. 소금만큼 나쁜 게. 예, 막상막합니다. 이뭐 누가 1등, 2등 그 거의 뭐 평균적으로 소금만큼 나쁜 게 있는데 그 나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설탕입니다. 설탕. 단 거. 달달한 거 이게 소금만큼 나빠요. 예. 이거 뭐 저기 오히려 어찌 보면 이제 소금보다 더 나쁜 게 저는 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 아니면 이제 음식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보면 대부분 다어이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저때 TV 보니까 어떤 이제 요리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막 설명하는데 막 거기다가 설탕을 때려 붓는 걸 봤습니다. 막 설탕을 부어요. 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사람들은 단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설탕을 붓는 거죠. 예, 그래 이제 그 코미디도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 사람 모든 요리 비법에는 설탕을 막 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또뭐 문제가 돼가지고 뒤에는 이제 뭐 그걸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금만큼 나쁜 게 사실은 설탕인데 설탕은 우리가 의외로 엄청나게 먹습니다. 소금보다 하면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소금은 이제 뭐 이랬던 저랬던 계몽에 해가지고 좀 조절을 합니다. 뭐 약간 이제 적게 먹으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설탕은요, 뭐참 갑니다만은 이제 쪼꼬유거든요. 이 쪼꼬래 저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좀 단맛이 있어야지 맛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탕은 사람들이 아무런 뭐 저항감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많이 먹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좋아하는 취급군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치과의사입니다. 치과가 우리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단거 이제
뭐 젊었을 때부터 이제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초콜릿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단거 젊어서 많이 먹으면 나이 들어서 치과에다가 돈 많이 갖다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은 있어요. 먹을 때는 좋은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이제 치과에 자주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걸 우리가 아예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짠걸 우리가 아예 안 먹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짜고 달고를 적절하게 조절을 할 때, 그 밸런스가 맞을 때 사람들이 건강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밸런스가 안 맞고 너무 짠 것만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단 것만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이야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배경 화면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이 인터넷에서 양산에 보면 이제 통도사가 있어요. 절이라 통도사는 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 통도사 그 뒤쪽에 보면 이제 서운암이라는 또그저 암자가 있어요. 이제 통도사 서운암 이렇게 통도사 서운암 장독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통도사 서운암에 있는 이제 장독 그림이에요. 장독 사진이에요.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뭐, 요 스님도 나오시네요. 네. 통도사 서운암, 된장 스님이 조계종 종정 되셨다 그러네. 아유, 예, 종정 되셨네. 예, 참. 자, 이렇게 이제 통도사 서운암에 보면 이제 이게 된장 단지예요. 된장 장독이거든요. 된장 장독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발효 소금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소금을 발효한다. 소금을 발효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제가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소금을 발효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이제 요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지 발효가 됩니다. 이제 이 균을 우유에 넣으면 이제 그 다음 날 요구르트가 돼요. 네, 콩에 넣으면 그 다음 날 청국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장아찌 같은 데 넣으면 이제 장아찌가 아주 아삭아삭하게 맛이 되게 좋습니다. 김치라든지 김장할 때, 김치 만들 때 이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김치가 이제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그저 이게 그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그 땅에 파묻었던 김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맛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에 제가 대표입니다. 네, 제가 이걸 판매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제 그이 균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비싸요. 이게 한개 이제 뭐 가격이 1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이렇게 뭐 만들 때 이제 이걸 뭐 대량으로 펑펑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연구하고 그다음에 실험해가지고 이제 알아낸 게 소금을 발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균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효 소금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소금을 발효해가지고 발효 소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금이 발효되면서 이제 소금의 미생물들이 이제 이 발효 그 미생물들이 소금에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죽죠. 이제 발효 소금을 만들다 보면 균들이 소금의 균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많이 죽죠. 근데 이제 이 이제 유원 플러스 이 균은 조금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하고 좀 똘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지 동료들이 죽지만 일부가 살아남아요. 예, 살아남아서 이제 발효 소금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가 장독을 보여준 게 앞으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장독 소금, 장독 소금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이 균이 소금하고 보통 한 달, 한 달에서 뭐 길게 가면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뭐 요거 넣었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짠 발효가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 보통
보통 최하 한 달 정도는 발효를 시켜야지 이제 발효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고급 소금은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놔두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이제 발효한 그 물을 빼야 되잖아요. 네, 빼는데 물론 이제 기계로 뺄 수 있어요. 뭐 진공 이제 기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진공은 이제 발효 소금이다 보니까 열을 가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100도, 뭐 120도, 뭐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미생물들이 굉장히 이제 죽기도 죽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뭐 완전히 뭐 이렇게 펄펄 끓는 그 물에다가 미생물 넣어놓으면 미생물들이 편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저온에서 이제 그 발효 소금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수분을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온에서 수분을 빼내려 하다 보니까 온도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이게 끓는 점에서 이제 올라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진공 기계를 씁니다. 진공. 그러니까 진공 기계를 쓰게 되면 보통 한 60도 이제 60도 이하에서 이 수분들이 소금에 있는 이제 그 수분들이 쫙 빠져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진공기계를 가정집에서 쓸 수가 없죠. 뭐 조그마한 거 하나가 뭐 1,6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실험용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계를 하나 샀었습니다. 이게 한 개가 1,600만 원이에요. 이제 실험용으로 조금 한 거 하나가, 근데 이걸 이제 대량으로 상업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계가 뭐 한 개 두 개 이상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그거 하게 되면 이제 그 조그만한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큰 걸 해야 되고,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장독이에요. 어차피 수분 빼는데 장독에다가 이 발효 소금을 넣어놓고 그 이제 소금에 있는 그 축축한 발효 과정에서 생긴 그 축축한, 왜 이 미생물이 활동하려고 그러면 수분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걸 빼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통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이제 시간은 한 석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독에 놔두면 빠지냐? 당연히 안 빠지죠. 장독 밑에 이제 장독 바닥에 이렇게 타공을 하는 거예요. 구멍을 이렇게 딱 내가지고,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이 저 수분이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는 장독들은 이제 타공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옹기 만드는 그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타공한 이제 그런 장독들을 팝니다. 예, 그래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그거 사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이걸 대량으로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할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밑에 타공을 해서 이제 장독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되죠. 이 장독이야 뭐 어차피 뭐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발효 소금을 이제 그 저 일단 1차 발효하는데 최소 한 달, 그 다음에 그걸 장독에 넣고 또 석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놔두면 이제 이 수분이 쫙 빠지면서 2차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2차 발효가 일어나면 이제 위에 뽀송뽀송한 이제 발효 소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아직 축축하겠죠. 그럼 위에 것만 이제 덜 내면 되죠. 위에 것만 덜 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쪽에 좀 덜 내고 저쪽에 좀 덜 내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밑으로 점점 이게 이제 빠지는 그런 형태고, 또 밑에 거는 다시 덜 내가지고 또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좀 일이 약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실제로 온도가 거의 그 저 뭐 100도, 200도 뭐 이런 온도를 안 쓰잖아요. 그럼 미생물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뭐 100도씩 하면 이제 이 미생물들이 뭐 이제 그 여러분들도 뭐 펄펄 끓는 물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기분이 좋은지.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자연스럽게, 시간은 물론 이제 많이 걸리겠지만 자연스럽게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서 발효 소금을 만드는 이제 그런 사업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뭐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 이제 그 이제 이 사업을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신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발효 부분, 발효 소금, 이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균이 있어야 되죠. 이제 저는 이거 판매하는 회사예요. 뭐 다른 거, 제가 뭐 소금 팔고 뭐 이런 건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저희들의 그동안 경험, 이제 그런 기술들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발효 소금을 판매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기술로 우리 유원 플러스 균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효한 겁니다 하고 이거 만들어지면 여러분한테 앞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은 지금 10월 초에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라오스 소금을 할 거거든요. 10월 초에 라오스에서 이제 선적이 돼요. 그러면 이제 10월 말에 여기 한국에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오스 소금 이제 수입 소금 뭐 쪽으로 그러는데 그 이제 뭐 물론 이제 천일염 국산 소금이 좋죠. 예. 근데 지금 국산 소금 품귀입니다. 없어요. 살려야 살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양도 뭐 이게 엄청나다 보니까 뭐 국산 소금 가지고는 제대로 이제 그게 이렇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입 소금을 쓰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입 소금도 뭐 소금이 소금이지 뭐 그거 별 거 있습니까? 근데 이제 라오스 소금을 선택한 이유가 라오스는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방에 바다가 없습니다. 라오스는 전부 땅이에요. 예, 다 이제 육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대요. 예, 그래서 이제 땅에 땅을 한 70m 정도 땅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밑에 이제 물이 있답니다. 그게 이제 바닷물이죠. 이제 그걸 퍼내 가지고 이제 소금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뭐 일본 뭐 저기 뭐 소금이 이러니 저러니 바닷물이 이러니 저러니 이제 조금 뭐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뭐 나라에서는 그 이상 없다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 그래 그 이야기 듣고는 뭐 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제 라오스는 바다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저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바다가 없으니까 바닷물이 거기에 들어갈래야 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라오스 소금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라오스 소금을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는데 이게 또 그냥 라오스 소금만 하면 또 조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효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권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처음에야 뭐 식당이라든지 뭐 약간 이제 식품회사, 뭐 김치 공장, 그다음에 장아찌 공장 이제 이런 식품회사들이 이제 주가 되겠지만 약간 이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면 일반인들도 이제 이걸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들 쇼핑몰 같은 걸 이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정집에서 여러분 쓰는 거는 아까 요거 말한 단지 있잖아요. 이제 이 단지, 이 단지를 저희들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단지, 저 단지 다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구입을 해가지고 이래도 실험해보고 저래도 실험해보고 이래도 간수 한번 빼보고 이래도 발효 그거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이 단지가 좋겠다, 저 단지가 좋겠다. 기존에 나와 있는 단지들 이런 걸 여러분한테 이제 좋은 거 하는 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집에서 실제 이제 이 소금 단지 하나 놔두면 가정집에서 쓰는 거는 얼마든지 이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발효 소금도 이제 이 발효액 물 빼야 된다 그러는데 뭐 밑에다가 타공해 놓으면 1년 내내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는 늘 뽀송뽀송합니다. 이렇게 잡아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소금을 쓰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밑바닥 다 쓸 때쯤 되면 밑에도 시간이 한 뭐 6개월 1년 이렇게 넘잖아요. 그럼 밑에도 뽀송뽀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쓰는 거는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많이 됐는데 끄트머리로 하나 제가 이번에 이제 단지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단지 구하려고 이제 이 옹기집에 네 다섯 군데 가봤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요즘 이제 이 옹기 장독 이게 사양 사업이래요. 그래서 공장들이 이기도 문 닫고 저기도 문 닫고 자꾸 공장들이 문을 닫는데요. 이 옹기 만드는 이제 공장들이. 근데 저는 이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장독, 이거 우리 이 문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귀찮죠? 장독도 크고, 또 가격도 비싸잖아요. 예. 가격도 비싸고, 이것도 크기도 크고, 또 툭 하면 깨지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별로 뭐 실용성이 없대가지고 이제 이 사업이 사양 사업인지는 몰라도 이거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거든요. 장독 문화, 장아찌 문화, 그다음에 뭐 젓갈, 그다음에 뭐 쌀도 사실은 뭐 이런 데 넣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장독 문화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예요. 이거는 반드시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소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장독을 이제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 장독 문화 이런 걸좀더 이제 여러분 가까이 가정 집마다 장독이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꼭 있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 예, 저희 말이 평소에 좀 많아가지고 한 예를 들 하나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랑스에 이제 관광 이제 프랑스 사람들을 이제 한국으로 관광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 이제 관광업계 내지 이제 뭐좀이 관광 관련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한 20명 정도를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을 잘 보여줘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급 호텔 요리사가 이제 프랑스 요리를 최고로 잘하는 최고급 호텔 요리사가 이제 직접 이제 프랑스 요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대접을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정도를 한국 관광을 시켰거든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갈때 설문조사를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이구동성을 놓은 게 음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급 호텔의 프랑스 요리사를 물론 한국 사람이죠. 예, 한국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최고의 그런 프랑스 요리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식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프랑스 요리를 잘해봤자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프랑스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나 청국장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맛이 나겠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시골에 할매들이 해주는 그 맛이 나겠어요? 예. 여러분들 일본 가가지고 뭐 김치니 뭐 어쩌고 무 오십시오. 그 맛이 납니까?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관광하는데 이제 실패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음식 때문에 굉장히 잘해주는데도 음식 때문에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담당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한 거니? 이제 그런 관광을 한게 아니고 이제 뭐 사찰 투어, 뭐 단식 투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 그 관광단들을 한국의 그 문화 있잖아요. 이제 뭐 사찰이나 뭐 사찰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템플 스테이니 뭐 이런 데서 이제 밥 같은 것도 잘안 주잖아요. 예, 쫄쫄 굶는다 아닙니까? 예, 그래가 거의 뭐 단식 투어 비슷하게 이제 여행을 이렇게 관광을 시켰어요. 지독하게 한국적인 그런 것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프랑스 사람한테 이제 맨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 그러니까 쫄쫄 굶고 난 뒤에 주는 누룽지 죽. 예, 그러니까 쫄쫄 굶고 이제 사찰에서 이제 이거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밥 같은 거를 이제 잘안 주잖아요. 하루 뭐한끼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이제 쫄쫄 굶고 아침에 주는 누룽지 국, 누룽지 뭐 이런 이제 그거 죽.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장독 문화, 이제 저희들이 장독 소금을 주장을 하고 물론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지 진공기계니 뭐 이런 걸 쓰면 편하죠. 예, 진공기계를 하면 뭐한두 시간이면 쫙다 적발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장독에서 빼면 뭐석 달에서 뭐 6개월씩 걸리고 하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근데 계절의 맛이 소금에 들어갑니다. 봄의 맛이 뭔지 알죠? 그렇죠. 신맛입니다. 신맛. 그다음에 여름의 맛이 뭔지 알죠? 쓴맛입니다. 가을의 맛, 신맛이죠. 매운맛, 겨울의 맛. 짠맛이죠. 예, 그래서 이 장독을 통해서 그다음에 장독 안에 들어있는 그 소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발효, 물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발효 종자균, 발효균이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아무 때나 뭐 던지지 않고 그래도 발효는 되겠죠.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렇죠. 지금 세상은 공해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공기도 지리산에서 내가
발효한다 그래도 중국에서 황사암은 오면 다 오염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공익 세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발효 종자균을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소금에다가 넣어서 발효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요 하는 방법들 이런 건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씩 하나하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